내가 이제 종국이한테 전화하면 좀 노래 좀 불러달라면 노래는 좀 불러주던. 야, 근데 종국이 되게 깜짝 놀라겠다. 우리 녹화 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형. 재수 씨가 받는 거 아이가? 재수 씨 미국에 있지. 결혼식은 언제 한대? 아 이미 했지 애도 있는데. 안 봤네 애버나 보다. 찍나 봐. 애버나. 태연아 너도 있잖아 여기 뭐 유치원이라도 없어 여기 같은 동네라든지. 나 유치원 혹시 저기 아 상민이 내가? 상민이가 공항이 언제부터지? 응? 공항이 언제부터예요? 왜? 나 지금 이제 6년 차. 아 그럼 내가 좀 선배인가? 아, 내가 공항, 2000, 공, 내가 2003년이니까. 유치원 말고 공항도 선배가 있어? 아니 뭐가 뭘 맞춰보려니까 상민이가 딱 떠오르네. 아, 아무래도 공기네. 6년이면 한참 약 들고 다닐 때네. 아니 근데 아 지금 태연이는 약 안 들고? 우리는 약 안 들고 다니고. 이제 다 극복한 거야? 극복은 아니 그게 극복은 안 되지만 약은 안 들고 다니고. 아니 근데 태연이 공항 있는 거는 진짜 있어. 몰랐거든. 난 몰랐어. 진짜 나도. 밝고. 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좀 공항에 좀 많이 오지. 태연이 우리가 3년 전부터 불렀거든. 아영 나와달라 나와달라 계속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안 나오다가 어떻게 이번에 나오게 됐어? 아영은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보는데 진짜 여기는 마땅히 내가 나와서 할 만한 게 없어. 이게 얘기할 만한 이야기거리도 별로 없고 인생이 그냥 무난해가지고 오해를 다 특출나게 뭐 잘하는 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못 나왔지 호동이의 뭐 이런 무슨 뭐 진행 스타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봐도 그렇게 오해를 할까 봐. 너도 오해하는 사람들 많아. 강호동 혹시 강호동 피해자? 아 나는 전혀 강호동이랑 같이 나는 피해자. 나는 한쪽으로 네가 내 허피인 줄 알았어. 아 나는 옛날부터 호동이 스타일은 뭐 그렇게 뭐 좋고 나쁘게 그게 별로 없었어. 왜냐면 안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네. 내가 뭐 옛날에 몇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피해자 얘기를 할 때마다 어 아닌데 되게 따뜻한 친구인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없었다고? 어, 뭐 불편하다던가 힘들다던가 오히려 나는 좀 감동적인 사연이 있지. 저야! 어유 갑자기야. 저야! 어유 갑자기야.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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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놀래. 조용! 여자 지금 야, 나 지금 찍지 훨씬. 자, 다들 빨리 그 집에 그 가족분들 다 TV 앞으로 다 오라고 그러세요. 조용해. 정민이 어? 카메라 닫고. 조용해. 정민이 얘긴 됐고 사무엘은. 하지 마. 이따가 사무엘 어. 피해자만 있으니까 경훈아. 사무엘은 경훈아. 저기요 좀 지정 시키고. 작다고? 아 진짜 감동적인. 뭐 어떻게 된 일인데? 어떻게 된 거야? 2002년에 군대를 갔거든. 어. 대한민국. 그때 그때 2002년. 네. 2002년입니다. 들어보자. 들어봐. 미안해. 안 길게. 시작부터 지긋지긋하다가 호흡을 네가 찾아가. 오케이. 근데 그때 내가 입대 직전까지 천생연분을 호동이랑 하고 있었어. 아 맞아. 근데 나중에 호동이가 얘기를 해주는데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후배가 군대 입대를 하는 게 처음이었대. 어. 그래서 그게 너무 본인도 기분이 이상하고 해서 송별회를 열어준 거야. 어. 나 때문에 그 전체 스태프과 출연진들을 모아서 송별회를 열어준 거야. 야, 그 정도면 뭐 당연한 근데 거지. 거기에서 내가 성대하게. 거기에서 당연한 거야. 호동이가 원래 멋있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 어. 그러니까 맨날 술 먹으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명언. 김이라 봐라. 이거 갑자기 손에다가 침을 뱉어. 어. 아 방금 전까지 내 입에 있었던 건데 와 뱉으니까 못 먹겠지. 야 사람 마음이 이런 거다 이런 거. 아,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침의 이중성. 자 그래서. 근데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천하장사가 되기 전에 천하장사만 한번 해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줄 알았다. 아. 근데 천하장사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시합에서 지거나 이러면 막 그걸 못 견디겠더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가 군대에 갔다 와서 지금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네. 넌 이미 엄청난 거를 이룬 사람이다. 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너무 진한 감동을 받고 응? 입대를 했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세월 지나서 예전 인기만 못한 순간이 오니까 어. 입방정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괜히 해갖고 악담이네 악담. 악담했네. 약간 아니 군대 가서 불안한 사람한테 갔다 와서 너 인기 떨어지는 거야. 약간 강호동의 저주. 마무리 그쪽으로 와. 강호동의 저주 아닌가 이거. 많이 시간 됐다고. 강펠레. 갔다 오면 그치. 왜 인기가 떨어질 거야. 갔다 오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자, 이제 뜯어. 진짜 말하면 안 돼. 야, 마무리 그쪽으로 하면 안 되지. 강호동 진짜 너무했다. 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너무 놀라운 게 2002년이면 지금 33살 때 아니야. 너 경훈이 몇 살이지?
지금 여섯. 보통 33살은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명언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아? 그래. 어? 사람들이랑 다 같이 회식한 거야? 지훈이, 비도 오고. 그 명언을 할 때 경민이한테만 조용하게 얘기했어? 아니면 여러 사람 다 듣는데 그 얘기를 했어? 자기는 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다 들려. 알잖아. 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다 들리고. 그럼 자기 팔에 침을 뱉는데 어떻게 안 보이니? 안 들리겠니? 항상 그거 연구하는 거 같아. 자, 뭐 궁금해하지 않는 희망 짝꿍 갈게요. 자, 태연이 희망 짝꿍은 아무나. 어차피 여기도 기대가 없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용도 그거야. 어차피 오늘 한번 보고 뭐 안 볼 사이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경민이는 희철이. 이유는 친한 아이돌이 슈즈가 마지막이래. 오 맞아 진짜. 슈즈가 마지막.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슬프다. 난 슈즈 이후 아이돌은 친분이 없어. 그래서 항상 얘기했어. 슈즈가 지금 14년. 너도 14년 차야? 야, 너도 14년 된. 요즘 애들이 나를 몰라. 예전에 소녀시대 첫 콘서트 한다고 막 기사 나고 난리 나가지고 그 멤버들이 자기 친한 연예인들을 콘서트에 초대한다고 막 기사가 난 거야. 근데 내가 거기 갔다 왔거든. 그 사람들이 소녀시대 멤버 누구 초대로 갔냐고. 난 신동 초대로 갔었어. 아 신동 초대로 소녀시대 갔다고. 같은 사무실이니까. 신동 이후로 아이돌 중에 친분을 쌓은 그 다음 사람이 사무엘이네? 아 그렇지. 저게 확 튀어 나왔네. 중간에 가운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너무 확 튀었어. 우리 사무엘의 희망 짝꿍은 수근이 형. 캐릭터 짱, 에너지 넘친, 케미가 찰떡. 수근이 좋아하는구나. 그래. 좋아해. 진짜 아니, 좋아해.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해? 그냥 뭔가 보면 웃음이 나오잖아. 아 진짜로? 고맙다. 나 보면 웃음이 안 나와? 답답하지. 답답하지. 답답하다 나도. 와, 영철이 1박 2일 나왔잖아. 홍치어라고 해가지고 와 어떻게 올린 시청률인데 다 떨어졌어. 그 얘기 왜? 그때 봄이래 가지고 야 봄 행사 끝이라네. 봄에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 그 일요일 날. 아 우리 깜짝 놀라서 다음날 월요일. 내가 원래 시청률 요정이야. 아 그게 또 날씨 탓이야. 그때가 너무 좋았어. 날씨 봄에 꽃피고 너무 좋았잖아. 그게 왜 내 탓이야? 왜 황치열 탓은 안 해? 100% 네 탓이야. 그거 복구하느라고 진짜 한 석 달 걸렸어. 야 이거 와 이제 겨우 복구. 겨우. 그게 아니라 내가 야 그 보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구성도 별로였었어. 아니. 그게 뭐야 그게 날 불러가지고. 야! 네가 나오니까 구성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다. 야 내가 나도 계속 따르는 걸 하라 그러고. 시끄럽고 재미도 없고 계속 그러고 편집을 해도 해도 한 개 그 정도야. 요 정도면 나도 된 것 같아 이제 네 얘기는. 분이 나왔어. 아 그럼 다 나왔지. 영철이 좀 쉬어. 자 야, 태연이의 장점은 김종국이야. 우리 아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아는 근육맨? 내가 이제 종국이한테 전화하면 좀 노래 좀 불러달라면 노래는 좀 불러주더라고. 오 진짜? 진짜? 전화에 귀에다 대고? 같이 웅띠 클럽이잖아. 야, 그거 진짜 장점이다. 내가 술 먹고 막 전화하고 이러거든. 한 번은 어디 무슨 뭐 식사 자리였나 보더라고. 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좀 못한다. 야 그래 내가 나는 이제 취하면 끝까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불러준다고 이제 테이블 밑에서. 한남진이가 이랬다고 하더라고. 한국인은 전화를 걸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운동하러 가는 길이거나 운동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오는 길이거나. 맞아. 걔는 무조건 전화를 뭐 해?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난 몰랐지. 그게 뭔지.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더라고. 야 얼마나 진짜 허물없는 삶이라 그지? 아예. 지금 전화할 수 있어? 근데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 근데 종국이 되게 깜짝 놀라겠다. 우리 녹화 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형. 우리 다 조용히 하고 있을게.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잘 받아. 근데 미국 가 있으면 안 받지 않아? 안 갔어. 제주 씨가 받는 거 아이가? 제주 씨 미국에 있지. 아, 뭐. 결혼식은 언제 하는데? 아 이미 했지 애도 있는데. 안 봤네. 에버나 보다. 찍나 보다. 에버나. 자 이제 종국이 애 아빠 소문 난다고 봐라. 사실 우리는 종국이가 그 정도로 싫어하면 장난을 그 정도 장난 안 치는데 태연이만 그 장난을 계속 치고. 근데 종국이도 태연이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대라도 때리면 바로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사람들이 뭐 맨날 물어보는 게 김종국이랑 장혁이랑 뭐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누가 실질적인 리더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다 태연이 말을 들어 걔네가. 오. 선언을 했어 태연이가. 난 한 대라도 때리면 바로 신고할 거고 절대 합의 안 한다.
아, 합의 안 하는 거로. 아, 아, 어렵다. 근데 태현이 어떻게 못해. 야, 근데 니네 종국이도 왜 같이 안 해? 종국이도 같이 넣어서 하면 되잖아. 홍국차란 얘기를 태현이가 했었는데 홍국차. 일단 노래 키가 안 맞아. 그 차태현, 홍경민, 종국이 형, 장혁형, 홍경인 형 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막 예전에도 다섯 명이 뭐 하자고 하는 건 되게 많아.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도 막 하자고 하는데 경민이가 항상 뭔가를 준비해와 그러면 다 이렇게 보다가 종국이 쪽에서 항상 뭐가 걸려. 뭐가 깨어나지가 않아. 뭐가 항상 모르겠어. 그게 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깨어나지가 않아. 나는 그거에 조금만 보이면 아 됐어. 그러면 쓰는 일로 그냥 일정들이 안 맞다 보니까 뭘 잘 못했지. 요 홍차가 음원을 내는 거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정도만 되면 콘서트 같은 걸 하면 뭔가 소스가 많아지잖아. 홍차 위드 TJ 해가지고 어, TJ. 그런 식으로 뭐가 이제 구체적인 게 많아지니까. 아 형이 홍차장 하면 돼. 홍차장. 무대 위에 장혁형 다시 보고 싶다. 자 마지막 장점. 우리 경민이의 장점을 세 번째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이건 약간 뭔가 판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어, 뭐야. 무릎이라고 써놨는데 이 무릎이 예전에 호동이가 진행하던 스포츠 오디세이라는 어 프로. 언제 쩐 거야? 좋은 프로야. 그러니까. 있었어. 어. 내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무릎으로 달리기 하는 게 있었어. 무릎 달리기. 오, 근데 그때 최강자는 나는 아니야 물론. 어. 누구였어 최강자? 신건호. 어, 세상에 어떻게 이겨? 그 형은 반칙이지. 그 형은 거기 나가. 너 지금. 그 형은 우리가 무릎으로 뛰는데 우리가 뛰듯이 뛰어. 아 진짜. 이게 실제 없는데. 나는 그때 1인자는 아니었지만 그때 유심히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내가 여기에서는 아, 제일 잘했어. 요령이 있다. 개인전이야 그럼 팀전이야. 이건 릴레이로 하자고. 뭐 그러면 개인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홍차 팀 대 아영 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심판은 연골 없는 장훈이, 희철이 두 명의. 제가 뭐야 이 사람? 와, 이 형도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한다. 그냥 하게 냅둬야 돼. 자 그러면 팀을 우리가 그러면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한 명을 데려가. 호동이를 우리가 데려갈게. 오디세이 팀. 오디세이. 4대4 그거 오디세이. 짜장면. 여기서 지면 여기서 사고 우리가 지면은 반장이 사고. 3선 이상 했으니까 3선 짜장으로 부탁해. 자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좀 돌아서 와요. 무릎 달리기를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돌아와서 릴레이로 네 명 릴레이. 이쪽으로 돌든 저쪽으로 돌든 돌면 돼요. 심판님, 돌아서 가면. 어. 개싸움 있는 거예요? 개싸움 있어요. 개싸움은 거의 빠른 스피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자리로 와야 된다. 오케이. 자 준비. 아. 갈게요. 자 라인 밟지 말고 이상민 씨. 라인 밟는데. 둘 다 라인 밟지 마요. 똑같아요. 나 안 밟았는데. 왜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준비. 시작. 우와. 시작. 우와. 빠르네. 아 이게. 자, 두 번째 뭐해? 어, 뭐야? 저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좋아. 좋아. 호동이 나. 아, 좋아. 호동이 나. 아, 영철이를 여기서 한 번 때렸더니 결승전까지 한 번에 들어왔어. 이거에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따로 돌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를 돌니까 뒤집혀서 안 돼. 안영님은 이쪽만 돌고 우리 홍차 팀은 이쪽만 도는 거야. 야 세명만이라 세명만. 세명 이번 게임 이기는 사람이 101. 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여튼 몸싸움 이런 거 없어요. 준비. 시작.
좋아, 좋아. 아니, 어? 비슷하다. 나, 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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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움직였어. 이게 이게 움직였어. 우리 여기 여러 카메라 중에 초고속 카메라가 있어요. 와, 우리 그런 것도 있어? 함께 보실까요? 거기에는 전구 화면 영상이 조금 달라! 무릎이! 우리가 돌아가네! 뭐야? 홍경민은 지금 무릎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고 민경호는 무릎이 개선전을 통과한 거죠. 이번 경기는 아영고 선임! 야, 그래! 자, 결국 이겨내네. 막판 뒤집기가 대단한 거야. 야, 그 짧은 거리를. 막판 스포트를. 형, 이거 오늘의 영상이다. 첫 번째 문제 간다. 지금의 홍경민을 만든 내 인생을 확 바꾼 말이 하나 있어. 어떤 말이었을까? 경민아, 침은 이중성이 있는데. 침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아? 명언이야, 누군가의 말이야, 그냥. 누군가의 말이야. 누군가의 명언이 아니고. 아니, 태연아, 이거 좋은 말 아이가? 침이 삼킨 면에 피가 되지만 배트맨은 이게 그거잖아.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조심하자고. 뱉으라고. 뱉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 나도 밖에 나올 수 있는 모르겠어. 게 말이랑 침밖에 없잖아. 이가 나오면 이상하잖아. 이가 나올 수 있어. 어? 어? 맞아. 오, 대단한데. 와, 뭐야? 뭐 진짜 나왔네. 그럼 왜 넣고 다녀? 뭐야? 아? 어? 이를 왜 넣고 다녀? 진짜 이야? 아, 개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야, 어금니를. 진짜? 진짜 어금니. 난 많이 말한 줄 알았어. 뭐 진짜 이야? 약간 봐봐. 틀리가 보여줘봐. 아니, 보여줘봐. 틀리야? 내 개인기야, 근데. 진짜 이야? 맞춘 거에. 아니, 저거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임신 틀린 건가 봐. 야, 개그맨들 진짜 분발해야겠다. 분발해. 야, 생일을 뽑잖아. 그러니까. 제가 홍경민을 바꾼.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가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셨나. 정답! 경민이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경민이는 공부로 있겠습니까? 성공하려면 초등학생한테 수억이 듭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뭐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릴 때는 엄청 똑똑했어. 그래, 이런 얘기인 거라니까. 야, 저 지금의 경민이를 만드는 어머니, 똑똑해. 경민이는 서울대 가라입니다. 공부해서 서울대 가라이. 초등학교 5학년에. 우와. 여기가 정답이면 여기 끌렸어. 어머니, 경민이는 하버드 갈 세리야 여보. 나 차 교수 딸 차기준, 차서준. 아니야. 와, 지금. 지금 장훈이가 서울대. 아, 그거랑 경민이 만든 거랑 무슨 상관이야? 서울대라. 지금 태연이가 좋은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어머니, 이 아이는 노래만 안 하면 서울대 갈 아이입니다. 그렇지. 어머니, 이 아이는 컨닝으로 서울대 갈 아이입니다. 얼마나 시력이 좋던지요. 우리 엄마가 그때 그 우리 선생님이 했던 이 얘기를 너무 그대로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정답! 어머님, 이 아이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서울대 갈 아이입니다. 오, 대박. 어머니! 아, 아, 어차피 맞는 것 같아. 가만히, 주사 가만히 내버려둬도. 주사 먹기. 어머니, 이 아이는 가만히 내비둬도 서울대 갈 아이. 어머니, 이 아이는 코디를 안 시켜도 서울대 갈 아이입니다. 장훈이 정답! 오. 가만히 내비둬도. 우리 담임선생님이 그때 학부모 면담을 하잖아, 이렇게 학생들마다. 그러면 어머니, 이 아이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서울대 가라입니다. 날 가만히 놔둔 거야. 아 진짜로? 너무 가만히 놔뒀어. 근데 고등학교 한 초반까지는 그래도 뭐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었었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춘기가 좀 늦게 왔는데 우리 학교는 등교 시간이 굉장히 빨라. 한 7시 정도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교는 등교 시간이 8시까지야. 좋아하는 여학생이니까 먼발치에서라도 그 모습을 보고 싶잖아. 야. 등교하는 걸 보고 학교를 가면 난 지각인 거야. 그렇네. 그래서 점점점 지각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무단결석도 하게 되고. 근데 나빴네. 수업 받다가 그냥 내키지 않는다 그러면 가방 들고 그냥 가버려. 나빴다. 뭐니까? 여자들은 내가 그냥 약간 뭐 방황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학교에 가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둘째가 50일인데 이렇게 전 여자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도 되나? 그러니까 지금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 여자 하니까. 그러니까 얘 첫사랑 하니까 나 옛날. 아니 전 여자 얘기를. 고등학교 때 있었던 고등학교 때 얘기잖아. 아니 너무 정성들여 얘기하잖아. 왜냐면 태연이는. 첫사랑, 형은 첫사랑이랑 결혼했다고 엄청 아니, 유명하잖아. 야, 근데 너 네 인생에 전여자는 없네. 나는 전여자는 없지. 사무엘도 지금 첫사랑 미국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너 가수 되겠다고 그냥 버리고 온 거 아니야? 아니, 뭐 없습니다. 요즘에... 잠깐만, 야! 너 갑자기 뭐 없습니다. 형 첫사랑 없습니다. 둘은 없습니다. 어제 이만갑 보고 왔냐? 아니, 근데... 아 근데 요즘은 진짜 학교에서 보면 당당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멀리서 안 보고 그냥 좋아하면 가서 너 좋아해 나랑 사귈래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여학생이 와가지고 들은 적 있어? 뭐해라 아니요 나랑... 진짜 신기한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우와 인기 진짜 짱았구나 너. 야 뭐야 야 뭐야 야 좀 들었어야지.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생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없었죠. 아, 경민이 그래서 가수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잘 됐겠지요. 잘 됐겠지.